지금부터 2020학년도 전후기 고려대학교 K-퀘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입학식 일부 사회를 맡게 된 행정실의 최윤희 차장입니다. 입학식 2부 순서로는 특별 강연으로 임동권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입학식을 위하여 특별히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K-퀘스트 융합대학원 원장이신 안동준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퀘스트 교수님이신 남서구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K-퀘스트 융합대학원 전 원장님이셨고 오늘 2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부원장이신 강종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왕건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김동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이승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김용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윤영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융합대학원 정석 부원장님과 이철호 교수님, 황석원 교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를 미리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K-퀘스트 융합대학원 원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전기,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 입학하신 학생들도 계시고요. 지금 9월 1일부로 입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3월 달에 입학식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고민 끝에 아직은 50명 미만의 모임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께는 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역 기준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예년보다 훨씬 적은 수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참여하셨지만 우리 또 학연 교수님들 그리고 전임 원장님들이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저는 축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게 되는 우리 K-퀘스트 융합대학원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에서 나타나다시피 KU는 고려대학교고요. K-퀘스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대학과 달리 우리는 그래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차 타면 5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1905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트는 1966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양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1970년부터 시작한 양 기관 간의 인력 교류에 관한 그리고 교육과 연구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와 케이스트의 첫 공식적인 협력을 뜻하는 문서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진행하신 분들은 초대 한국 과학기술부의 그 장관을 지내셨고요. 초대 소장님이셨던 최형섭 전 장관님과 이종우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양 기관 간에 어떤 역할을 담고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이냐. 시너지란 말은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이 계약서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1970년 2월 14일 날 하셨고요. 관련 사진을 보시면은 이 위치가 고려대학교인지 아니면 키스트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두 분께서 도장을 찍는 장면, 이 도장을 찍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세상에 있지 않을 때겠죠. 근데 우리의 이 KU키스 융합대학원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와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양 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1970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약 20년간의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한국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학연 과정 생이라는 것이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국립연구소들과 학교들 간의 학연 과정생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약 20년이 또 흘려서 2010년 초부터 고려대학교와 키스트는 새로운 고민을 합니다. 더욱더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두 개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합니다. 하나는 그린스쿨 대학이고요. 현재 이제 에너지환경대학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2012년 우리 설립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된 겁니다. 이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양 기관은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원을 다 받으시면서 전문 과학기술 인력으로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올해가 우리 고려대학 키스트 협력 50주년이 되는 해라서 11월 달에 이 기념식을 또 열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면은 객석에 와서 이제 청중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 전문대학원 체제는 이제 약 10년을 이제 역사가 됐는데요. 타 학교, 타 기관에서 다 모범 사례로 돼서 점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쓰는 주역의 멤버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념 사진들이 되겠고요. 우리 융합대학원은 13년부터 첫 그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딱 8년 차 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훌륭한 과학기술인 그리고 훌륭한 그 사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융합대학원에서 항상 주창하는 게 미래 개척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대로 하려고 했었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융합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꿈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융합의 길,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융합의 길은 서로 다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에디슨으로부터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커런트워라는 직류와 교류의 싸움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디슨과 니콜라이 테슬라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직류파고요. 여기는 이제 교류를
주창했던 거죠. 결국 이제 테슬라의 세상이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에디슨이 곤경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서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뭔가 탄생하는 원리를 설명해 줄게. 비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공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발명의 시작이죠. 과학 현상의 발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빵을 부풀게 하지. 그 사람이 방법을 찾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와 힘들게 번 돈으로 그걸 사는 거야. 에디슨의 목표는 자기는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융합의 기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목표는 우리가 융합을 해서 빵을 부풀게 하지. 융합인들이 방법을 찾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 개척자로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을 빛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원장님의 축하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 및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입학생 먼저 수여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정기 입학생은 총 30명으로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4명, 석사과정 12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학생들에게 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선물을 증정하겠고요. 그리고 기념사진도 한 컷씩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소감을 미리 제출해서 사진과 소감을 이렇게 한 컷씩 보여드리는 화면이 한 장씩 지나가게 되고요. 박사과정 윤완수 학생부터 위로 올라와서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윤완수. 아, 과학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씩 찍으시고요. 졸업식에 저희가 한번 남겨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 박사과정 장상미 학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다음은 한건희 학생입니다. 행운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박사과정 한건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사과정 사마 앞디 난사 학생. 아, 이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발음이 좋으신 유승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Great things don't come from comfort zones.' 예, 쑥스러워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박사 통합과정 강정훈 학생입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하성 학생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서겹 학생 오셨나요?
예, 전석엽 석박통합과정 학생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본인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지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듣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연 학생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목표로 한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손 떼지 마라. 말이 퀴리 선생님이 하신 예, 말씀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다음은 석박사 통합과정 황지원 학생이신가요? 예, 올라오세요. 하루하루 노력이 모여서 큰 인생을 만든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사진 촬영하시고요. 다음은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석사과정 민형근 학생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된다. KU키스트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박유민 학생입니다. 네, 학생은 효율적인 사람이 되자. 예, 효율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2020년 정기 입학생 석사과정 박인보 학생입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네,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고려대학교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합니다. 유아란 학생, 석사과정 전기 입학생입니다. 깊은 학문 지식과 연구 능력을 함양하여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과학 전문 연구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승준 학생, 나오세요. 학생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재환 학생이신가요? 학생이신데 제가 여기 사회자로서 반말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본인이 한번 어떻게 영어로 해보실까요? 예.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최수웅 학생입니다. 2020년 정기 입학생 석사과정 최수웅 좌절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석사과정 천준엽 학생. 네, 시간 관계상 호명하기 전에 한 명씩 올라오시면은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하자.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현종찬 학생 오셨나요? 2020년 후기 신입생. 네, 박사과정 김미나, 이다인 못 오셨고요. 석박사 통합과정 강동혁 학생, 예, 오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후기 입학생은 총 12명으로 박사과정 2명, 석박 통합과정 6명, 석사과정 4명입니다. 석박 통합과정 백동재 학생, 연구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연구의 본질이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서건희 학생. 예, 올라와주세요.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약 실패를 겪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앨런 머스크의 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석박사 통합과정 심나연 학생. 예. 지치지 말자. 네. 아주 이 요즘 같은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재호 학생 올라오시겠습니다. 고통 없는,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조주현 학생, 들어오세요.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다는 힘들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자.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석사과정 김나연 학생입니다. 물은 반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살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일성 학생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입생 소개 및 선물 증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학생은 있으신가요? 예, 예. 행정실로 찾아오시면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입학생 대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생 대표 석사과정 박인보 학생이 예,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전기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박인보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취지에 맞춰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를 폭넓게 배우며 그 지식으로 융합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학우들과 소통하며 내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MBIT에 기반한 전문 지식을 함께 배우고 익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시대의 흐름보다 앞서 생각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학식에 매년 배우게 되는 고려대학교 교관은 이번에는 아쉽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식순지에 있는 교과를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순서는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임동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순서 맡을 융합대학원 교수 임동근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오늘 그 강연하실 한국과학기술원 남서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양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19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 키스트 선임 및 책임 연구원으로 약 30년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키스트 센터장 및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특히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또는 에너지 환경대학원 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에너지 환경대학원의 학연 및 개건 교수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학원과의 인연은 이제 2017년 9월부터 시작이 되셨는데요. 2017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저희 대학원 원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그동안의 그 연구활동과 그 과학기술 발전에 보답으로 과학기술 훈장, 웅비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남서구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동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잘 해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지난 그 3월 초에 정말 그 한국이 그 대구에서 엄청나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미국을 갔었어요. 당시 미국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물어보는 것이 너 대구에서 왔니?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한국이 잘 안 들리나요? 네. 어쨌거나 한국이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해서 자가 격리를 하고 뉴욕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학교를 가려고 가는 그날, 셧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갑자기 창궐을 하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그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는 마스크가 있었는데요. 뭐 마스크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리에 나가서 괜히 맞을까봐 또 나가지도 못하고 본의 아니게 한 20일간 또 집에 있다가 뭐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너 미국에서 왔다고 또 자가격리 14일. 그래서 토탈 한 40일 이상을 그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일상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효과 그러니까 감사한 일인지 특히 햇빛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집에서 말고 집에 창문을 통해서 말고 그 밖에서 이렇게 직접을 그 햇빛을 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안동준 원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3월에 여러분 입학할 때 이제 그 전기 입학생 입학할 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제목이 달랐어요. 뭐 예, 무슨 에너지와 환경 뭐 이런 거였는데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서 후기 입학생까지 왔을 때 오늘 강의 제목은 코로나19, 뭐 코비드19라고 정확한 명칭을 하는데 한국에선 코로나19로 많이 얘기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자, 아까 어떤 친구가 내가 가는 길이 곧 뭐 무슨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KU 키스트를 선택하고 이런 융합의 길로 들어섰고 그 융합에 대해서는 아까 안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때 또 선택하지 않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언제나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자기 친구가 이제 항상 산책을 했대요. 근데 산책을 할 때 이제 그 길이 언제나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아와서는 그 친구가 항상 한숨을 쉬면서 아,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었답니다. 근데 이 길이 이제 그 길이 두 갈래가 있었는데 다 못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은 사실은 풀이 더 있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뭐 남들이 안 간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먼 훗날에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할 것인데 두 갈래 길 중에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여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뭐 시인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지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해석을 많이 하죠. 또 상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케이유키스트라는 그 길에 들어서서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섰으니 열심히 이제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최근에 이상하게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아주 처절하죠. 뭐 어떤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내가 택한 길인가 아니면 운명적으로 주어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인도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이 아까 그 프로스트 시인처럼 두 갈래 길에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유키스트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하늘의 뜻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모든 길들이 내 속에서 나를 이제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60몇 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어떤 길이든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길 또 어떻게 하늘에서 주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길, 길들이 길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길이나 열심히 어떤 뜻을 가지고 하면 항상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즐겁게 극복하고 이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케이유키스트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KU 총장님 그 인사말 홈페이지에 거기서 이제 뭐 1905년 고려대학은 교육 이념으로 세워져 어두운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학문줄기 등불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자유 진리, 정의 진리이다. 아까 교가 부르시면 이제 나오는데 자유 정의 진리가 우리의 모토고 그 다음에 시대를 앞서가며 사회를 선도한 KU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했다. 자, 이게 여러분 60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서, 아니, 뭐, 100년이 지날 때, 여기서 계속 살아남는 말이 어떤 걸까요? 계속 맞는 말은 1905년, 이런, 어떤 교육 이념으로 세워졌다. 민족의 어두운, 앞날을 개척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유, 정의, 진리라는 모토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뭐 이쪽에 글로벌 대학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을 테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KU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요. 키스트는 창조적 원천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소다. 그래서 66년에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뭐 세계를 선도하는 원천 기술 개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하는데 나라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66년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소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겠죠.
자,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 일하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연구소가 그 이전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48년인가 그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부 조직이었고 독립된 연구소가 아니고 그 100% 이제 나라에서 펀딩을 하는 연구소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일부 보조하고 또 이렇게 다른 그 어떤 소스로 또 이렇게 보조를 받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의 그 국립연구소는 아니고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KU키스트에 대해서는 원장님 자세히 설명하셔서 생략하겠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게 2012년 학연 교수 임명장 줄 때인데 여기 원장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우리 강정윤 교수 여기 있고 예, 여기 다른 교수님들은 아직 그때 안 계셨네요, 그죠? 세월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여러 그 좋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신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팬데믹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이렇게 WHO에서 이제 선포하고 팬데믹에 관한 그 책을 좀 읽어봤더니 뭐 팬데믹이라고 그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선포한 건 아니지만 최초의 그 굉장히 큰 역병이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테네 역병이라는 건데 BC 430년 이고요. 그때 아테네가 치열하게 스파르타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역병 때문에 아테네 대부분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그 죽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패망이 가속화되고 완전히 이제 그 세계의 어떤 그 역사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그런 그 영향을 그 미쳤고요. 그 이후에 540년에서 750년까지 그 페스트, 유스티아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이제 돌아서, 뭐 거의 한 3천에서 5천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황제 통치에서 이제 봉건시 들어가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1300년대 이제 패스트, 뭐 패스트가 선 패스트 있고 폐 패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패스트 때문에 거의 2억 명의 그 인구가 이 사망을 한 적이 있고 이것이 이제 중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그 무렵 또는 그 중간에 미국 또는 프랑스에서 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전시였기 때문에 스페인만 언론에 약간 자유가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스페인 독감이 됐지만 스페인이 원인이 아니고 이제 미국 또는 프랑스라는 거죠. 어쨌거나 수많은 그 병사들이 1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할 때 이거에 걸려서 죽고 거의 한 1억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하고 이 여파가 2차 세계대전을 뭐 유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이제 이런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팬데믹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감염병이 이제 도는 적이 많죠. 저희도 아는 사스, 메르스, 뭐 에볼라, 조류독감, 지카바이러스. 에볼라를 빼고는 이제 만 명이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선포되고 지난주까지 사망자가 거의 한 85만 명 정도로 이제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병인 줄 알고 있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이제 만약 그 계속 창궐을 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뭐 끝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뭐 국내 사람들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고 국외 사람들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국내 이제 최재천 교수 같은 분은
화학 백신으로 뭐 바이러스 팬데믹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생태 백신, 이분이 말하는 생태 백신은 뭐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거고요. 행동 백신, 뭐 기후 변화 줄이는 노력, 뭐 이런 거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어떤 팬데믹의 정성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수 그 경제학자인데 뭐 주객이 전도된 경제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무한 이윤 추구와 성장보다는 공공복지 생명의 중요성과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복지국가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최재봉 교수는 그 성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뭐 하여간 언택트 문화를 이제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택트 문화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홍기빈 그 씨는 그 포스트 코로나 문명을 만드는데 그 도시적 공간 집역화 해소 인간 서식지 무한 확대 방지, 뭐 욕망에 대한 인간 질서 부여,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그 당연시 되지 않고 우리 생각이 뒤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행복의 척도로 나갈 것이다. 경쟁 비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은 뭐 수소혁명 이런 거 지은 제러미 러피킨 같은 사람은 코로나는 기후변화가 낳은 팬데믹이고 함께 해결을 안 하면 같이 무너진다. 자, 중국의 그 생태학자는 뭐 이런 팬데믹이 결국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어떤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트렌드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 효율성 위에 약자의 위험 부담 지운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이다. 그 이외에 어떤 그런 팬데믹이 편견과 혐오를 유발하는데 사실은 모든 이가 삶의 기본 보장을 받는다면 두려움, 뭐 혐오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그 경제 불평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그 뭐 잠깐 무너지지만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 실수마저도 배워야 할 위기 상황인데 국제협력은 심각한 결핍이다. 예, 자연을 죽이고 삼투 빼앗는 범죄 경제가 순환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 코로나 이후 과거 이루지 못한 개혁을 감당할 뭐 시간이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KU 키스트에서 과연 그 이런 코로나에 맞서 또 코로나의 그 이후에 그 무엇을 할 것이냐는 우리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연구 분야가 에너지 분야,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그림을 보면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산이 처음으로 보였다. 30년 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차를 별로 안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이 그 여기 인도에서 보였다는 국경지대에서 보였다는 얘기고요. 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이렇게 배달 음식을 선호하고 제가 있던 미국에도 뭐 사재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음식 배달을 해서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배달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쓰레기가 이제 수반이 되죠. 이런 쓰레기는 이런 플라스틱을 옹호하는 그런 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위생이 중요하다. 전부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고 철저히 방역을 해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주장하고 그게 이제 로비가 먹혀서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운동이 잠시 이제 쇠퇴하고 저희는 뭐 그런 주장이 아주 미미합니다만
배달앱이 이제 넘쳐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죠.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사에서 찍은 NO2, 낙스는 이제 그 배기 우리 저 자동차로부터 배출이 돼서 다른 물질과 함께 뭐 미세먼지를 만든 주 요인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월 달에 이제 찍었을 때 뭐 여기에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 중심으로도 낙스가 심하고요. 근데 2월 10일에서 25일 중국의 우한에서 창궐해서 굉장히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거리 두기 그다음에 차단 뭐 이런 걸 강하게 시행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중국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느 다른 팀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 NO2가 줄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미세먼지 양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의 그 생성 요인이 이 NO2에도 있지만 다른 것에도 있는데 다른 것이 더 현재까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최근에 이제 8월에 그 쓴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낙스가 줄면 아까 우리 첫 번에 그 인도 그림 내서 같이 대기질이 미세먼지 뭐도 줄여야겠지만 일단 그 시야가 이제 이렇게 깨끗해지고 뭐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리고 NO2가 이제 그 미세먼지의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다른 요인도 찾아서 이제 줄여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환경 문제에서 영향을 미친다. 자,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전기차입니다. 여러분 중에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로 구성되는 전기차예요. 이 배터리 전기차의 평균 효율이 뭐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것을 이제 1km 주행에 나오는 그 배출되는 CO2로 따지면 85g이에요, 평균. 우리나라 아이오닉이나 아이오닉이 이제 그 제가 조사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제일 연비가 좋았고요. 킬로미터당 70g의 CO2가 배출이 되고 뭐 고급 모델로 갈수록 아무래도 액세서리가 추가되고 차 무게가 증가하면 연비가 나빠지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한 110g 이상을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CO2를 계산할 때 탄소 배출 계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할 때 1kW 아워당 몇 킬로그램의 CO2가 배출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중에는 그 많은 부분이 이제 또 원자력이 있죠. 원자력은 CO2가 이제 땅 그 저 석탄이나 가스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 CO2 개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를 쓰면 CO2가 적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어떤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수치가 맞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겉보기에 전기차를 쓰면 킬로미터당 85g이다. 최근 나오는 수소 전기차는 그 배터리 대신에 연료 전지가 장착돼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통이 있는데 수소통이 있음으로써 수소통을 충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고 1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예보다 길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이 수소를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CO2가 배출이 되는 그 양상이 다른데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면 킬로그램당 연비가 뭐 CO2 배출이 80 내지 100이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전기차가 뭐 필적할 만하다. 그렇지만 만약 그 수소를 석탄으로부터 만들면 그 이게 한 120, 30으로 올라가고 현재 그 내연기관이 휘발유의 경우 130에서 150, 디젤은 뭐 180에서 190 이러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이제 줄이려면 이런 가스 또는 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자,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우리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꽤 있는데 그게 뭐 과연 100% 맞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그 자연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왔다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될 텐데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구의 멸망을 방지하려면 지구의 온도를 평균 온도를 내려야 된다.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뭐 한 2도 정도로 내리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2000년대 초에 나와서 IEA 같은 경우에 2012년에서 그대로 가면 뭐 한 6도 올라가고 6° 뭐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한다면 4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아주 위기를 그 굉장히 느끼고 저희가 그 노력을 너무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한 2도 정도로 줄이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파리에서 그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COP21이라는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2도 내로 그 유지하고 1.5도 정도로 이제 내리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각국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 CO2에 대한 그 뭐 지구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플랜을 각자 제출하자.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계획은 좋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각국이 이제 제시한 그런 CO2 감축량에 따르면 그걸 다 더했을 때 CO2 배출량이 한 이 정도로 됩니다. 이 정도로 되고 이 정도로는 그 지구의 그 온도를 2도도 못 낮춘다. 2도로 낮추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CO2 감축을. 그런데 그 2050년에 10기가톤 정도. 근데 각 나라에서 제시한 걸 더해보니 40 정도였죠. 그래서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한 거지만 이 부분을 뭐 재생에너지나 또는 효율, 아까 어떤 친구가 효율적인 인간이 되자 그랬는데 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저기 퓨얼 스위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게 이제 IEA의 주장이고 CO2 넷 제로를 뭐 한 2050년이나 2100년 사이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IEA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제 키스트에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될 때 재생에너지가 아무래도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있고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을 텐데 태양은 그래도 그 태양이 비치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바람은 예측이 불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큰 그런 재생에너지에서부터 나오는 전기를 전기가 필요 없을 때 많이 생산되는 잉여의 전기를 수소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뭐 전기 분해가 일반적이죠. 전기로 했다가 이제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를 뭐 다시 쓴다. 뭐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키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소 저장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18년에 IPCC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그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이회성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의장이세요. 국제기구의 의장으로서 이제 보고서를 펴냈는데 생각해보니 1.5도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그래서 1.5도로 가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는 이렇게 1.5도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1.5도 1도 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거나 1.5도는 넘기지 말자 하는 것이 저기 그 IPCC의 주장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2050년에 넷 제로 CO2 이미션을 이루자 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제 그 팬데믹이 와서
조금 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매진을 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다 팬데믹 지나고 경제 성장이 우선이니 일단 쓰고 보자 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구를 위해서는 이제 IPCC는 1.5도로 이 시나리오를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경고를 했어요. 1.5도와 2도의 차이가 이만큼이다. 뭐 이런 폭염일 또 물 부족 인구 생태계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북극의 해빙 뭐 이런 데 대해서 반드시 1.5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죠.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지구 위기가 심각하니까 또 코로나나 이런 그 인구의 팬데믹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인류가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생성 발현되었다.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디카보니제이션, 카본을 없애는데 사람들은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양 착각해서 막 CO2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1800년부터 뭐 2000년대까지 이렇게 수소 대 카본의 이제 하이드로젠 투 카본 또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로그 플롯으로 그려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생활이 패턴이 변하고 그 패턴이 변하는 것은 뭐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엔 석탄을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도시에 집약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뭐 석유, 액체 연료 그다음에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수평 채굴 기술 같은 것이 발달되면서 전에 없던 뭐 이런 셰일 가스들이 채굴이 되면서 점점 그 우리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수소를 향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주로 뭐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같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원자력은 반드시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생산에 원자력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 다른 시각도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하늘이 정해준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코비드-19 우리가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그 뭐 우리 이제 1년 이제 된다고 하면 한 제 예측으로 한 100만 명이 사망하지 않을까 연간. 그런데 그 대기 오염은 이제 아웃도어 인도어가 나뉘는데 아웃도어에서 물론 이제 더 영향이 심하겠죠. 대기 오염으로 한 500만 명이 연간 사망을 하고요.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900만이고 굶주림 더하기 뭐 질병 제때 치료를 못 받고 하면 거의 한 7천만 인구가 매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빈곤에 노출된 사람은 거의 한 8억 명 정도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가 대기실은 모르겠으되 이런 어떤 굶주림에 직면한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더블로 만든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현재도 이렇게 많나? 대부분의 굶어 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선진국이 아닌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제 있다. 그리고 이런 그 팬데믹 영향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그 음식물이 그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고요. 뭐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어떤 제로 한 거 바이 뭐 2030 뭐 이런 거 캠페인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위에 이런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의 뭐 행복 증진이라면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거와 관계 있고 세계를 보다 좋게 만드는 일들일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관계는 모두 됩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의식에 두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음악 미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음악 미학은 도대체 뭐 철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인데 음대 교수님이 이광숙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죠. 이분이 처음 첫 시간에 피아노를 치십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뭐 2번. 시간이 많이 돼서 뭐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곡인데요. 이런 거에 이제 피아노 파트를 막 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걸 이걸 다 들으려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너네들은 어느 게 더 아름답다고 여기니?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렇죠. 100%가 다 첫 번째가 아름답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두 번째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냐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내내 뭐 그런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네 사고가 이상하게 그 서구 음악에 노출이 되고 그걸 하필이면 좋아해서 그렇게 굳어졌는데 쉔베르크 같은 12음계, 8음계가 아니라 12음계를 새로 창안한 사람은 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얘기하시더군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만든 사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그걸 들으면서 그 훨씬 더 라흐마니노프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결국 한 학기 내내 뭐 어떤 것이 그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그런 그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 뭐 어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고 딴 사람들 사실 그런 그 굶주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본인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연대를 이룰 때 가능한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연구도 다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런 데 이제 그 연구에 매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언제나 저 나약합니다. 그래서 길이란 G.O.D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그 부르다 보면 또 처절한 것이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나는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죠. 그렇지만 이걸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저는 G.O.D가 부른 것보다는 베스티의 유지가 부른 길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고민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뭐 선택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뭐 가야만 했던 길인가 뭐 이런 후회도 들고 또 어떤 또 신념에 또 그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뭐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늘에서 주어진 길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길이 뭐 쉬운 길은 없어요. 정말 쉬운 길은 없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다 보면 꿈은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특별 강연해 주신 남성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전후기 고려대학교 케이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 및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